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자몽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요, Synthetic Evolution of Fru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일의 진화인데, Synthetic이라는 거 우리 보통 합성 원료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요, What is everyone's favorite yellow pink fruit? 자, 노란색이면서 분홍빛도 나는 약간 붉으스름하면서도 노르스름하면서도 이러한 빛깔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It's the grapefruit, of course. 네, 물론이니까요. 네, 당연히 이 색깔 빛이 오묘하게 나는 이거는 자몽. 우리말로는 자몽인데요. 영어로는 grapefruit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the bitter fruit can be found everywhere from perfumes and confectionery to juice and salads. 자, 이상하게 약간 그 자몽은 스윗한 맛도 조금 있지만 비터, 쓴맛이 좀 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좀 쌉싸름한 이렇게 쓴맛이 나는 이 과일, 바로 이 자몽은요. 지금 아주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그런 향, 프루티한 그런 퍼퓸 만들 때도 향수라든지 혹은 과자가 되겠죠. 이런 어떤 식품 가공인데요. 뭐, 주스라든지 샐러드, 이런 여러 가지 그 식품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It's a part of daily life.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의 일부가 되어 있는, 자주 볼수 있는 식품이죠. However, growing grapefruits is expensive and time consuming. 그런데요, 이 자몽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이라고 하네요. Recently, though, the technology has changed dramatically. 자,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 굉장히 아주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어서요, allowing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a new way of attaining the popular fruit for a cheaper price.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과일이었는데요, 어떤 신기술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 어떤 새로운 방법일까요? 이 인기가 많은 과일, 즉, 이 bitter fruit, yellow pink fruit이라고 바꿔서 얘기했던 자몽이 되겠죠? 자몽을 더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Oxford have developed a unique way of modifying the naturally occurring compounds found in oranges.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볼 텐데, 옥스포드 대학의 그 연구자들이 아주 독특한 방식을, 방법을 개발해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독특한 방식인지가 of D에 나와 있는데요. modifying이라는 건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죠. changing하고 바꾸는 것인데요. 자, 오렌지에서 발견되는 원래는 이제 naturally, 자연적으로 일어난, 천연으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복합물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변형하는 그러한 독특한 방식을 개발해냈습니다. By using a modified enzyme to change the compound valency in oranges. 자, 방법이 나와 있죠. 변형된 효소가 되겠네요. 이것을 사용해서 이 컴파운드, 복합 valency, 이건 일종의 하나의 화학적 물질인데요. 이 오렌지 속에 있는 복합 발렌신을 갖다가 우리말로 찾아보면 전문적인 용어로 호물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바꾸는 그 변형된 효소를 사용해서요. 이런, 이거는 이제 모두 다 랩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전문적인 그런 절차가 되겠죠. These scientists, meaning the researchers at the Oxford University, right? University of Oxford, were able to change the smell and taste of an orange to that of a grapefruit. 아하, 이 오렌지에 있는 것을 변형한 효소를 통해서 이 과학자들이 무엇을 할수 있었냐면, 자몽의 맛으로, 즉, 오렌지의 맛과 냄새를, 오렌지의 이 냄새와 이 맛을 마치 자몽의 맛과 냄새처럼 살짝 바꾸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Although this may seem like an unsafe mutation, 아, 그런데 내추럴한 거를 갖다가 살짝 그 변형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닐까. 아무래도 변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변형으로 좀 들릴 수도 있지만요. This method is known to be cost effective and also environmentally friendly.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상 사실을 들여다보면은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네요. According to Dr. Louis Wong, a chemist at Oxford who developed a new technology. 자, 이 옥스퍼드 대학의 화학자이고 이번에 이 신기술을 갖다가 개발하신 Dr. Wong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요. The process requires little energy and generates almost no waste in contrast to conventional chemical processes. 이번에 이러한 과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간의 이렇게 변형을 끼치는 이 기술의 개발의 과정은요, 에너지도 거의 들지 않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배출물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대조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화학적인 그런 공정을 거칠 때와는 대조적으로 에너지도 거의 소비가 되지 않고 또 거의 그런 어떤 폐기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With the development of this new technology, 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it is expected, 자, to 이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는 문장으로 구조가 이어지고 있네요. Have a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어요. 어떤 영향이냐,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냐면 food and perfume companies, 음식과 향료, 그러한 향수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자, 그레이프루트를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레이프루트를 키우는 과정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time consuming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무래도 자몽보다는 오렌지의 그런 farm이 더 훨씬 클 거기 때문에 오렌지 사업이 자몽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몽을 이제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렌지 안에 있는 어떤 그 물질을 살짝 바꾸어서 자몽의 맛과 향을 내는 것으로 바꾸는 기술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푸드 회사와 퍼퓸 회사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오늘은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vocabulary quiz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she refused to let the injury keep her from blank her goal of being in the Olympics. 자, 그녀는 좀 문장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 뒤에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부상을 당하면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상에 부상이 그렇게 자기를 못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죠. 올림픽에 나가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 부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부상 때문에 올림픽에 안 나가는 일은 없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Number two, the cat's unusually short tail. 그 고양이의 아주 특이하게도 짧은 꼬리. 원래 고양이 꼬리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요. 무엇의 결과일까요? 이렇게 원래와 좀 다른 형태를 기형, 변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mut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Number three, those large windmills are used to 저 큰 이렇게 windmill 이게 바람으로 하는 이거는 are used to generate our town's electricity 우리 마을의 전력을 생성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풍차가 되겠죠. 저 큰 풍차들 maybe in the Netherlands, right? Number four, he blanked the recipe by using oil instead of butter. 그는 버터 대신에가 되겠네요.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기름을 사용해서 식용유를 사용함으로써 이 레시피를 살짝 바꾸었다, 변형했다라는 거를 modified. 원래 있는 거를 살짝 변형하는 거를 modify라고 얘기를 하죠. Number five, although microwaves heat up food more quickly.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데우기는 하지만요. Most things taste better when they are cooked in a that's right, conventional oven. 자, 마이크로웨이브로도 뭔가 간단한 요리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맛은 전통적인 방식의 오븐 안에서 요리가 되었을 때 훨씬 맛이 좋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at's right.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